우린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느라 이 보석이 탐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행성은 태양에서 여섯 번째 멀리 있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커요. 목성 바로 뒤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토성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때로 부르는 이름으로 태양계의 보석이기도 하죠. 이곳은 우리 지구와 너무 달라요. 우선 거기서는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지구는 암석과 다른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행성은 대부분 가스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과 같아요. 토성이 들어갈 만한 큰 수영장을 발견한다면 물속에 이 행성이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이거든요. 또 많은 양의 헬륨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시죠? 공중에 뜨게 하기 위해 풍선에 넣는 그 가스 말이에요. 토성은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이에요. 그곳의 바람은 우리 지구에 있는 바람보다 4배 이상 강해요. 토성의 자전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곳의 하루는 10시간 14분이에요. 하지만 토성은 태양 주위를 돌 땐 여유롭게 돌죠. 이곳의 1년은 지구의 29년과 같아요. 토성의 반지름은 58,000km 이상이에요. 이건 이 거대 가스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9배 더 넓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지구가 동전만한 크기라면 토성은 배구공만큼 클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몇몇 다른 행성들도 고리를 갖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가 가장 화려해요. 심지어 지구에서도 그 고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말도 안 되게 비싼 장비를 가진 과학자가 아니어도 돼요. 필요한 건 작은 망원경뿐이에요. 토성의 고리는 단단하지 않은데 먼지, 바위,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건 모래알갱이만큼 작고 어떤 건 집이나 심지어 산만큼이나 커요. 이것들은 사실 토성에 도달하기 전에 떨어져 나간 소행성, 혜성, 그리고 깨진 위성 조각들이에요. 이것들은 행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토성에는 쉬운 개가 넘는 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것들 중 한 곳에서 몇몇 특이한 열수 활동을 발견했어요. 엔셀라두스는 토성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그게 한 곳 가까이에 네 개의 호랑이 줄무늬가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줄무늬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곳에서는 물과 얼음이 분출돼요. 자, 지금 우린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지구 바다에서는 비슷한 열수 분출구 주변으로 어떤 형태의 생명체들이 모여요. 표면에 있는 식물들이 햇빛을 먹듯이 그것들은 이곳의 화학물질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생물 생명 중 일부가 엔셀라두스의 바다 표면 아래에서 생성된 것과 같은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그건 잠재적으로 현재 그곳에서 생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단순한 유기체가 나타나기까지 수천 수백만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바라건대 과학자들이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외계 행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을 찾아왔어요.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말해요. 외성은 비슷한데 태양보다 덜 밝아요. 어떤 때는 100억 년 이상을 살기도 하죠. 이 정도면 살아있는 유기체가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생명체는 그런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엔 미성 중 하나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색 외성 글리제 876 주위를 도는 글리제 876b가 있어요. 이 행성은 대부분이 미스테리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단한 표면이 없는 거대 가스 행성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대기에는 구름이 없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행성 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티가든 B는 태양계로부터 약 12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돌아요.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보다 조금 더 커요. 과학자들은 여기에 바위 표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행성이 궤도를 다 도는 데에는 약 5일이 걸려요. 그 뜻은 티가든 B에서의 1년이 사실 지구의 일주일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저 멀리 어딘가에 케플러 1638b라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어요. 좋아요. 더 정확하게는 지구에서 30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에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4배 무겁고 넓어요. 그리고 항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거의 260일이 걸려요.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강해요. 표면 위로 점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케플러 하나 더 옵니다. 이번엔 케플러 622이에요. 지구의 1.5배 이상의 크기인 행성이죠. 과학자들은 여기에 따뜻하고 습하며 흐린 하늘과 함께 쾌적한 대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구에서 이 행성까지는 1200광년이 걸려요. 케플러 622는 자신의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도는데 122일이 걸려요. 이웃인 케플러 62F는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이곳은 지구보다 약 40% 큰 세계예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물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성의 바다에는 다양한 크기의 흥미로운 생물과 유기체가 가득하죠. 그러니 이 행성에도 흥미로운 생명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생명체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이라고 할 때 그곳에 생명체가 꼭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단지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LHS-114형B는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행성이에요. 가스 친구들과는 달리 단단하고 바위가 꽤 많아요.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보다 60% 더 커요. 그리고 질량은 7배 더 크죠.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들 중 하나예요. 이 행성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대기는 다소 두꺼울 거예요. 게다가 그곳의 표면 중력은 여기 지구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 행성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병자리에 있는 아주 멋진 외성인 트라피스트 1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로부터 약 39광년 떨어져 있어요. 지구 크기의 암석 행성 7개가 이 별에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들 모두에는 잠재적으로 표면에 약간의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행성들의 온도는 지구의 온도와 거의 비슷해요. 달에선 중력이 우리 고향 행성에 있는 것의 16%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우리들의 자연위성을 방문했을 때 움직임을 거의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트라피스트 1 행성의 중력에 관해서라면 아마도 그곳이 좋고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케플러예요. 이번에는 케플러 452b입니다. 지구보다 60% 더 큰 바위 행성이죠. 이것의 모체 항성은 우리의 태양과 비슷해요. 이 행성은 사실 약 60억 년을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보내고 있어요. 반면 지구는 겨우 45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이 행성은 케플러 452를 도는데 약 385일이 걸려요. 이 별은 태양보다 약 20% 밝지만 온도는 같아요. 전체 시스템은 우리의 작은 오아시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28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KOI-7711.01은 어떨까요? 우리로부터 1700광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세계예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겨우 30% 커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과 거의 같은 양의 열을 받아요. 언젠가 미래에 사람들이 은하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살 새로운 행성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긴 여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언젠간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와 같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살 수 있는 행성이 몇 개 있는 근처에 위치한 별이에요. 지구에서 4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멀게 들리지는 않죠. 하지만 사실 멀어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기술로 그곳으로 여행한다면 약 6300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 여행을 하려면 아주 많은 세대에 걸친 여행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마침내 거주하려면 더 오래 걸릴 거고요. 사람들은 우주선에서 태어나고 자랄 겁니다. 이들은 지구나 자신들이 향해 가는 행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삶을 살 겁니다. 나무, 산, 그리고 강 대신 그들 앞엔 먼 은하의 어두운 공허만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들은 미지의 거리를 헤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이들이 여행할 수 있는 장소는 우주선의 다른 부분일 거예요. 분명 그런 여행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보람찰 거예요.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